번째 레슨 영상이야. 기본기들을 할 거고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해볼 거야. 약간 만담 형식으로 가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드릴게. 그리고 요거는 편집이 잘못돼서 작곡 크로스페이더로 아무튼 그렇게 돼. 알아서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해. 일단 기본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할 때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하잖아. 그때 도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서 손눈을 정리를 해줘야 돼. 여자들이 네일샵에 가듯이 베이스도 이렇게 손 정리를 해줘야 바로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지판을 안 보고도 연주할 수 있어. 오케이? 그리고 또 팁을 알려주자면은 맨 위에 줄이 이제 4번 줄이야. 가장 두꺼우니까. 그래서 맨 위에 줄부터 4, 3, 2, 1번 줄로 그 나중에 악보나 교재를 보면은 그런 게 이제 필요해. 그래서 맨 밑에 줄 G줄이 이제 1번 줄이 되는 거야. 얇은 줄.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1, 2, 3, 4번 줄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현 튜닝할 때 개방현 음을 안 해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. 개방현은 맨 위에 줄부터 미라레 소리야. 알겠지?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좀 외워줘야 돼. 오케이? 그래서 도는 위에서 두 번째 줄 A줄, 3번 줄 3번 플랫, 그게 도야. 오케이? 그리고 이제 레는 A줄 5번 플랫, 그리고 미는 2번 줄 2번 플랫이 미야. 그 영상을 계속 반복할 거니까 주구장창 계속 따라 해봐. 알겠지? 그리고 요게 플랫이 한 칸이 반음이니까 미파 시도는 한 칸이야. 하지만 도레, 레미 이런 건 두 칸이야. 오케이? 그런 거 이제 주의해서 초보자분들 그런 거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. 알겠죠? 오케이, 여기까지.